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 그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 MBC 기자를 했고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애국자입니다. 그분이 아주 정의용을 세게 비판했습니다. 정의용이 참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나쁜 사람이냐? 누구보다 나쁜 사람이냐? 유승준보다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 입국 못하게 해야 된다. 정의용을 입국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정의용이가 대한민국 외무장관인지 북한 외무장관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그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가 했습니다. 정말 정의용이라는 사람, 저도 의문부호를 갖고 있습니다. 저분이 무엇이지 과연 정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외교부 장관이 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오늘 사설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년 2월 베이징의 남북 이벤트를 위해서 미국에서 북한을 편들고 중국을 편든 비상식의 가장 주체가 바로 정의용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 사설자가 그 제목하에 북중을 편든 비상식이란 제하의 글입니다. 이 정의용 외교장관이 미국 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공세적 모습을 보인다는 CNN 앵커 지적에 대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 중국 대변인 노릇을 했습니다. 소위 늑대의 대변인 노릇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주장하려 드는 것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면서 중국말 좀 들어라 이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이 정 장관은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국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한국은 그럴 필요 없다 이러면서 미국 정부의 이 말은 미국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위험한 사람이 외무부 장관 됐다는 그러한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정의용이 한국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것인가 하는 미국 외교협회 질문에 뭐라고 답했냐면 한국을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선택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듣겠습니까? 미국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바로 외무부 장관 정의용입니다. 지금 전 신문들은 대부분의 메이저 신문들은 정의용을 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늑대편을 들고 있다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언론도 있습니다. 결국 이 참 큰일 났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의용이가 왜 이렇게 할까요? 지난해 주미 한국대사가 이제 한국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했을 때 미 국무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전 미국을 선택했다 하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소위 그 6.25 남침에 대해서 한국을 구출해달라고 이승만 박사가 전 미군 유엔군 여기 한국 동남에 좀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한국은 수십 년 전 미국을 선택했다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도와줬더니 70년간 현행인데 한다는 소리가, 어? 주미 한국 대사가, 어? 지난해, 이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게 도대체 싸가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외교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물밑으로는 그런 선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 아닙니까? 한국이 70년간 북한 위협을 막아내며 세계적인 경제 기적을 이룬 근본적인 바탕이 누굽니까? 바로 미국 아닙니까? 한미동맹 때문에 한국이 북한 위협을 막아냈고 세계적 경제적 기적을 이룬 근본 바탕 아닙니까?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런 인간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예? 장관을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정의용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정의용이란 사람 도대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까지. 한국이 70년간 북한 위협을 막아내면서 세계적 경제 기적을 이룬 근본 바탕에는 한미동맹이 있다라는 바로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만약에 한미동맹이 흔들리면은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업신여기고 들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의용 본인이 대통령 특사로 중국에 가가지고 홍콩 행정장관이 앉는 하석에 앉았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싱글싱글싱글 웃는 그 모습. 이정 장관은 앵커가 한국을 미일 호주 등과 반중 블록으로 구분하자 냉전 시대 사고방식이라고 또딱 부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외무부 장관입니까? 이거는 북한 외무부 장관 아니면 중국 하수인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냉전 사고는 중국이 미국 동맹 정책을 비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정의용이라는 자가 북이 핵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하느냐는 그런 물음에 어려운 질문이라고 답변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하고 보증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자가 정의용이라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북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다 하면서 북한 외무부 장관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전력질주라고 우려할 만큼 북한이 지금 핵시설 다시 돌리고 있는데도 한국 외교장관이 북에 보상을 해주자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자가 진짜 한국 외무부 장관입니까? 이 정의용이라는 자가 장관입니다. 외무장관입니다. 이러한 속내는 뻔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지난 이날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월달이 선거 아닙니까? 2월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풍이 또불수 있다라는 생각을 혹시 이자는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정의용이란 자는 노골적으로 중국과 북한 편을 든 것도 바로 베이징 남북 이벤트 때문일 것이라고 이 사설자는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중국이 포함된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한은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IOC로부터 올림픽 참가 자격 자체를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남북쇼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IOC를 대상으로 한 치열한 로비가 벌어질 겁니다. 2월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이 핵을 버릴 것이라고는 문 정권도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3월 대선에 미칠 영향을 지금 수싸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될 수가 있지? 야, 북풍 좀 불어줘라. 미국에 가서 중국 편을 드는 이 비상식적인 이러한 정의용의 행태.
이런 행태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죠. 이 정의용이란 자는 반드시 정권 교체에서 심판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국가를 완전히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무슨, 이런 자가 외무부 장관입니까? 아니, 내년 2월 베이징 남북 이벤트를 위해서 미국에서 북한과 중국 편을 들고 있는 그런 비상식적인 이 사설 제목과 똑같은 그 인간. 네? 그것이 정의용 외무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또 굳은 한미동맹의 국가안보 위에서 고도 성장을 했던 과거 대한민국의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헌법을 다시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펄펄 뛰고 고도성장하는, 그러면서도 국가안보, 한미동맹에서 완벽하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대한민국의 태양, 내일 새벽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건강한 또 강건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